네, 반갑습니다. 이름은 이우석이고요. 네. 나이는 40대 초반입니다. 네, 저희 가게는 이름 입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짜오라고 하고요. 짜오? 네, 짜오.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꼬바로 하나. 아. 오늘 승현 대표님이 이렇게 옆에서 서브해주고 도와주느냐고 여기 지금 못 서있어서 오늘은 제가 서있습니다 이렇게. 이게 등심이에요, 등심. 원래 예전에는 단가를 낮추려고 후지라는 부위도 쓰긴 썼었는데 물기를 좀 닦아줘야죠. 아, 얘를 지금 물에다 재우는 거예요? 이게 핏물을 빼주느냐. 아. 돼지고기도 밑간을 할 거예요. 소금이랑 후추로만 밑간을 할 거예요. 아. 돈가스도 등심으로 하는 거니까 간을 하는 느낌으로 밑간을 해가지고 튀김 옷을 만들어서 바로 입혀서 튀길 거예요. 맨 한식만 먹다가 이제 중식도 먹고 일식도 먹나? 이렇게 해서 다 재워놨습니다, 고기를. 튀김옷을 만들 건데 이제 약간 쫀득쫀득하면서 약간 바삭하면서 인절미처럼 겉에 이렇게 쫄깃하면서 바삭하고 그치? 그런 느낌을 내려면은 감자 전분만 써야 돼. 저희 가게에서 쓰는 게 있으니까 그 감자 가루를 넣은 다음에 여기다 물을 부은 상태에서 안에 것만 쓰는 거죠. 아~ 그렇죠. 안에 것만 쓰는 거죠. 뽀슬뽀슬하네요 이거 되게. 이게 처음엔 딱딱한데 제가 조금 수입하려고 조금 부셔놨어요. 아~ 처음부터 많이 부시면 안 되고 조금 조금씩 물을 부어가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예. 오늘 할 꼬바로는 정말 대중적입니다. 호불호가 없네. 농도는 요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. 요 정도면 끈적하게 뚜루룩 떨어질 때 이런 너무 올려주지. 질지도 않고 너무 되지도 않고 이거는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려 보면 그죠? 이게 바로 올라오잖아요. 튀김옷이 너무 두껍게 입으면 식감이 너무 또 튀긴 옷맛만 나니까 좀 어느 정도 농도를 잘 맞출 수 있어요. 마지막에 이렇게 이게 기름이 조금 약해가지고 얘네들 드레칭을 붓는데 50% 정도 익으면은 뜨기가 굉장히 편해요. 살살살살 하면 떨어지고 냄새도 되게 고소하네요. 고기가 약간 도톰하다 보니까 네네네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손으로 만져봐요. 보통 집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떠오른 다음에 떠오른 다음에 한 7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? 이게 완성은 아니에요. 아, 그, 이제. 초벌이에요? 그렇죠, 초벌이죠. 아, 하긴 두 번 튀기니까 바삭하고 맛있다 그랬어, 맞아. 아까 튀겨놓던 것까지 다시 같이 튀길게요. 아, 같이 이제, 예. 이거는 안 건져내고, 그냥 같이? 합쳐주는 거죠. 초벌한 거를. 이제 거의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. 고기 건질게요. 우와. 노릇노릇하게 익었어요. 이렇게 하니까 양이 상당히 많네요, 이것도. 이 정도면 몇 인분이에요? 거의 한 6명 이상은 드실 수 있는. 오늘은 소스를 약간 굵으스름하게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. 비트를 준비했어요. 이게 식감도 무처럼 괜찮거든요. 네. 근데 채를 썰어가지고 조금만 넣어줄 거예요. 살짝 슬라이스로 채를 조금 쳤어요. 체리를 준비했어요. 와, 이 체리 되게 오래간만에 본다. 체리를 한 7개 정도만 넣을까요? 시중에 파는 꼬바로 고기가 얇은 이유가 있는지 어디 가나 이제 셰프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스타일에 맞게 아. 또 얇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 얇은 걸 쓰시는 거고 얇게 거고. 하면 돼요. 그 기호에 맞게 하는 거예요? 그렇죠. 오늘 여기 셰프님은 얇아 두툼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래요. 가니쉬를 살짝만 준비를 할게요. 세 칼로 링 모양으로 얇게 이렇게 칠 거예요. 아, 또 그렇게? 물을 좀 부어가지고 양파에다가 물을 붓고 계세요? 이제 매운맛도 살짝 아, 빼고 살짝? 물에 좀 담가두면은 야채는 살아나게 돼요. 아. 살짝만 담가두면 돼요. 해서 건져줄게요. 그리고 이건 새싹이에요. 새싹도 같이 가니쉬로 올려줄 거예요. 이렇게 몇 방울만 이렇게 떨어뜨려. 아니, 기름 넣어놓고 물을 넣어요? 튀지 않아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렇게 튀지 않아요. 그러니까, 아니 신기해서 그래요. 기름을 붓고 끓였는데 여기다가 물을 이건 이제 기름 양이 많을 때 이제 바바박 튀지만 거의 소량을 넣게 튀네요. 이렇게 설탕을 넣을게요. 설탕은 크게 지금 한 숟갈, 두 숟갈, 네 숟갈, 여섯 그냥 다 부어요. 그냥 물 세요 그거를 그냥. 아우 종이컵으로 한 숟갈 넣으면 되겠네. 어릴게 그래도 열심히 계량한 건데. 아 그래요? 12수저 넣을게요. 와 많이 들어가네요? 네, 좀 많이 들어가. 네, 설탕이 어느 정도 풀리면은 케첩을 네. 살짝만 넣을 거기 때문에 아, 티스푼으로 정도만 넣을게요. 그냥 저걸 한 숟가락 넣으면 되겠네요. 티스푼 네 개면은 아, 진짜 저 이렇게 열심히 계량을 했다니까요. 식초예요, 식초. 식초. 식초는 어떤 식초세요? 환만식초거든요. 환만식초. 네. 요거래요. 환만식초. 설탕이랑 식초 1:1 비율을 맞췄거든요. 이게 12숟갈? 그렇죠. 아.
이게 다른 식초로 해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업소다 보니까 그렇죠. 식초가 있다 보니까 아까 또 우리가 준비했던 비트 채쳐놓은 거 이걸 또 넣으면 색깔이 되게 이뻐져요. 체리 혹시 양념은 끝인 건가요? 네 끝이에요. 간단하네요? 간단하죠. 약간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 준비. 소금 간? 네 소금 한 두 꼬집 정도. 그러면은 셰프님은 소금으로 하지만 딴 사람은 뭘로 가네요? 저도 간장으로 맞춰요. 간장?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좀 색깔을 이쁘게 내기 위해서 간장. 끓이면은 한번 끌게요.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. 이거요? 네. 뭐 오미자차 같은데요 색깔은? 오미자차 색깔이 굉장히 이쁘죠? 딱 좋은데요? 우리가 아는 그 맛이 시큼 달콤 뭐하고 하는데 너무 시지도 않고 너무 달지 않고. 아 그래서 비율이 중요한 거구나. 근데 이게 비율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너무 쉽게 가르쳐줬네. 전분가루에 전분가루. 전분가루 또 개워요? 아까 고기 이거 할 때 개운 거 있었잖아요. 고기를 튀긴 거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밑간을 했었잖아요. 아 후추가 들어가서 후추가 들어가니까는 이거 네. 근데 깨끗한 걸로 해야 되는구나. 물 헷갈릴 거예요. 근데 끓지는 않는 상태에서 지금 조금 조금씩 넣어가면서 지금 농도를 맞출게요. 네 점점 끈적끈적해지는데요? 그렇죠. 근데 아,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 바로 끄면 돼요. 살짝 끓자마자 ADCA님 겁나 맛있겠다. 색깔 보소. 색깔은 진짜 이뻐요. 아까 튀겨놨던 고기 있잖아요. 고기를 썰게요. 먹기 좋은 크기로.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뿌릴 거예요. 농도가 딱 좋죠? 양파 체리를 드디어 우석 셰프님의 두 번째 요리 꿔바로우 완성이 됐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 하나 맞춰가지고 네. 냄새는 향긋해요. 네. 어떠세요? 상당히 인절미처럼 쫄깃쫄깃하고 끈적끈적. 응. 12숟갈씩 넣어갖고서 되게 막 엄청 달고 좀 칠 줄 알았는데 달콤 새콤한 게 딱 먹었을 때 자극적이지 않게 확 하고 그게 올라오는 게 없으니까는 너무 좋은 거 같네요. 소스 맛. 되게 상당히 부드럽고 맛있네. 감이. 와. 고기가 두툼해도 별게 부담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. 안 질겨요. 편식하시면 안 돼. 야채랑 같이 드셔보세요. 승현 셰프님도 와서 맛봐보세요. 지금 있으면 얼마나 기다려요? 한번 먹어봐야지. 네. 기름에 튀겼다고 해서 이렇게 바삭거리는 게 아니고 여기는 상당히 그 바삭함이 다른 데 거보다 약간 좀 강도가 센데요? 우샵 셰프님이 잘하는 게 바로 이 소스거든요. 근데 소스를 항상 좀 이쁘게 하는 걸 좋아하세요. 근데 진짜 색깔이 이쁜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제가 정말 또 존경하는 선배님한테 이게 또 배운 비법인데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또 양파가 아까 물에 씻어서 그런지 매운맛도 안 나고 식감이 이것도 상당히 좋은데요. 힘드셨을 텐데도 이렇게 다 이렇게 아낌없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셰프님 고생하셨어요. 네.